검찰이 동부상 관광단지의 푸드타운 비리 의혹이 담긴 일종의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정관계 인사의 실명이 있다는 이 로비 장부의 실제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주우진 기자입니다. 검찰은 구속된 푸드타운 시행사 간부 49살 송모 씨가 사업 편의를 위해 자신과 가까운 부산 기장군청 김모 과장과 박인대 부산시 의원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기장군청 김모 과장이 군청 고위 간부들에게 줄을 대는 브로커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송 씨가 김 과장을 통해 군의 한 간부와 접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박인대 시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시청 고위 간부 등을 압박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연루자가 더 있다는 말과 함께 전현직 의원 등의 실명이 거론된 로비 장부가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결국 푸드타운 비리 의혹은 이 로비 장부의 실체 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파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시행사의 불법 사전 분양 혐의와 관련된 문서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특히 불법 사전 분양에는 기장군청의 고위 간부와 모 의원의 지인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